흐리던 그곳 지구. 지구에 갈 수 있는 꿈 같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구인 자격 평가. 최신형 1인용 우주선. 1박 2일 지구 여행 풀 패키지.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70점만 넘는다면 100만 원. 지구 가자. 제발. 백만아! 지구 가자! 백만이의 지구 뉴! 이것을 공개합니다. 지구에서 이것을 보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 아, 참 내가 봐도 진짜 멋있단 말이지. 백만 씨, 지구 갈 준비 됐습니까? 물론이죠. 땡자 씨. 붐바라치 맞춰 맞춰 붐바라치 같이 같이 붐바라치 맞춰 맞춰 붐바라치 같이 같이 백만아, 지구 가자. 오늘의 평가 영역은 P입니다. 70점! 오늘은 꼭 넘고 말 거예요. 제발 그래주세요.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맞히면 10점, 틀리면 0점. 모든 지구 동물엔 피가 흐른다. 흐른다면 O, 아니면 X. 모든 동물의 피? 가만, 오징어는 빨간 피가 없잖아. 결정했어. 정답은 X! 땡! 에이, 지금 장난이죠? 땡땡땡. 피라고 하면 붉은 피만 떠올리나요? 땡, 그건 아니에요. 사람처럼 피의 색깔이 붉은 것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만나면 붉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징어는 헤모글로빈 대신 헤모시아닌이라는 것이 있어요. 헤모시아닌은 산소와 결합하면 청색이 되고 산소를 잃으면 무색이 된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오징어에는 푸른 피가 보이지만 죽은 오징어는 투명한 무색을 띠고 있어요. 지금까지 백만 씨는 0점. 이번엔 백만이에게 쉬운 문제 좀 주세요. 애교 금지.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맞히면 20점, 틀리면 0점. 사람의 혈액형은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개도 혈액형을 구분할까? 구분한다면 O, 아니면 X. 아유, 말도 안 돼요. 아유, 개 혈액형을 어떻게 구분해요? 정답은 X! 땡! 오잉! 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혈액형을 구분해요. 왜냐면 개도 응급 상황에서 수혈을 하기 때문에 혈액형을 구분해 놓는 거죠. 하지만 사람처럼 네 가지로 분류하진 않아요. 개의 혈액형은 DEA 1, 3, 4, 5, 6, 7, 8 이렇게 7가지로 나눈 겁니다. 현재 점수 여전히 0점. 백만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제 나가요. 나 안 해요. 안 해! 백만 씨, 이유가 뭐죠? 아니, 두 문제나 틀렸는데 이번 문제 맞춰도 지구 못 가잖아요. 아, 안 해요! 안 해요! 이번 문제는 70점. 맞으면 지구 갈 수 있어요. 이래도 안 할래요? 어, 해요. 할게요. 문제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드라큘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드라큘라는 자신과 같은 혈액형만을 찾아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다. 맞으면 O, 아니면 X. 맞히면 지구 패키지, 틀리면 벌칙. 아니, 이런 비과학적인 문제를 내다니요. 땡자 씨, 지구인들이 비웃어요. 아니, 이 세상에 드라큘라라니? 드라큘라가 어딨어요? 드라큘라에 관한 전설은 백만 씨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문제와 해답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정답은 O. 드라큘라는 자기들과 같은 혈액형만 빨아먹었다. 정답은 제발. 정답은 Please. 땡. X. Oh my god. 드라큘라가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피를 먹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은 과학적으론 할 필요가 없어요. 혈관의 피를 직접 수혈할 때는 혈액형이 매우 중요하지만 입으로 피를 마실 때는 음식과 같은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피를 입으로 마셔서 위에 보내면 피도 그저 음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혈액형에 상관없이 소화시킨 다음 영양소로 분해해서 다시 몸에서 사용해요. 지구인들이 동물 피로 만든 선지국을 먹거나 순대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총 획득 점수는 빵! 조용히! 빵점! 백만 씨는 지구인 자격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벌칙, 훌라후프 돌리기 100만회 실시! 100만 번이라니... 100만 번이라니... 백만 씨? 네? 앵자 씨? 동작 재빨리 실시한다. 훌라후프 돌리기 스타트! 실시! 아우! 아우! 백마라, 지구 가자, 제발!